이런 회사 기분도 더 좋고 선물 받는 느낌이니까 뭐 좋은 것 같아요. 저렴하게 샀어요. 4개를 2개 가격으로 샀어요. 와, 지금 모델하우스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실내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쪽을 보시죠. 놀이터를 옮겨놓은 것 같은 이곳, 인천의 한 견본주택인데요. 어우, 저걸 참 좋아하는데요. 무더위에 아이들까지 이끌고 집보러 다니기 쉽지 않잖아요. 예. 다른 놀이시설을 겸비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견본주택으로 끌어내기 위한 요새입니다. 아, 아이들 천국이네요. 뭐 하는 덴지 알아요? 아이들을 위한. 네. 네. 뭐 하는데요? 집 보는데요. 뭐하러 왔어요? 게임하러요. 주말에 한 번씩. 주말에 한 번씩 집 보러 오는군요. 네. 놀이시설뿐만이 아닙니다. 종합 적성 검사하는 거. 인성과 적성, 지능 등을 테스트하는 종합 검사도 받을 수 있는데요. 엄마가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는 사이 아이들은 전문가와 함께 테스트를 받고 1:1 적성 상담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보통 10만 원이 넘는 검사지만 이곳에선 예약만 하면 모두 공짜입니다. 좋죠. 그래요. 이런 거 뭐 돈 주고도 일부러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같이 뭐 하고 싶은데 병원 가기 부담스러운 사람한테는 참 부담 없이 오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살이 맞닿는 것도 부담스러운 무더위. 하지만 온 가족 뭉치면 할인은 늘어납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가족 할인 받으신 거죠. 그래서 총 4분 해가지고 50% 할인 받으셔가지고. 바로 어린이 뮤지컬 공연장입니다. 뮤지컬 하면 사실 가격이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이곳에선 온 가족이 함께 오기만 하면 반값입니다. 진짜 할인되니까 너무 좋네요. 부담 없겠네요. 아직 말았어. 무더위만으로 힘든데 지갑 걱정은 덜어야죠. 알뜰 정보 똑똑하게 누려서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아, 좋은 정보 참 많았네요. 네, 남은 여름을 아주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가 있는데요. 예. 여러분의 야성을 깨워드릴 전설의 사냥꾼이라는 코너입니다. 네네. 요즘은 뭐 생태계 균형 때문이라도 사냥이 꼭 필요한데요. 먼저 제주도로 가본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제주도가 워낙 또 어족이 풍부하다 보니까 상어가 많이 출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특히나 방어떼를 다 잡아먹어서 어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이 무시무시한 상어와 또 낚싯대 하나로 맞서 싸우는 전설의 사냥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주인공을 박세준 씨가 만나봤습니다. 네. 자, 이것이 바로 결전의 장소입니다. 모돌이가 와서 그거를 끊어먹었어요. 대가리만 있어요. 다른 건 없고 몸통은 없고 그걸 끊어먹었어 모돌이가. 상어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방어 내쳅니다. 어부들이 좀 힘들어져. 저 사람은 도사입니다. 도사 나성무. 잡으라 하면은 좋다 해가지고 배에 실리지 못할 정도로 잡고. 상어가 나타나 어민들의 조업을 망치고 있다는 건데요. 무시무시한 상어도 맞상대한다는 전설의 사냥꾼 지금 만나러 갑니다. 무서워요. 전설의 사냥꾼 선장님이요. 지금 어떤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를 나가셨다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읽고 주인공의 배가 조업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횟감의 제왕이라는 이 귀한 돌돔이 쏟아집니다. 이거는 선장님 어떤 돌돔? 말이에요? 낚시로 잡았나요? 낚시로 잡았어요. 상어 부단족의 갑자기 관심이. 낚시해서 이 정도 잡은 거예요. 어휴, 그러면 괜찮네요. 돌돔은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니에요. 물속 정확한 포인트에 미끼가 전달돼야 돼요. 그거를 모르면 전혀 못 잡아요. 아, 예. 자타공인 모슬포 전설의 사냥꾼 나성무 선장입니다. 이게 바늘을 내일 들어가는 바늘이에요. 상어 사냥에 쓰일 특별한 무기를 만들고 있다는데. 어휴, 자, 모양은 낚싯바늘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 정육점이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갈고리예요. 이 정도 바늘이면은 부실이 1m 60까지는 들어 올릴 수 있는 바늘이에요. 근데 상어 잡아 올리려면 이 바늘을 써야지. 제대로 된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하게 생겼네. 자, 그렇다면 그는 어쩌다 모슬포 전설의 사냥꾼이 된 것일까요? 저희 아버지도 그 어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배 따라서 제 총각 때서부터 쫓아다니면서 상어를 잡았었어요. 그렇습니다. 가파도가 고향인 나 선장은 어린 시절부터 제주 바다를 누볐습니다. 30kg이 넘는 귀하드귀한 이 다금바리는 물론이고요. 사람 키만한 부시리까지.
제주 바다에 사는 물고기 종류는 전부 만나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데요. 고기잡이의 뼈가 굵은 나선장이지만 상어를 사냥하기 위해서